안녕하세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sharp, flat 다 배웠죠? 이제는요, 그 sharp과 flat을 가지고 멋진 노래를 쳐볼 거예요. 자, 오늘 배우게 될 곡은요, 자장가예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자장가이기도 해요. 브람스의 자장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브람스의 자장가를 가지고 부드럽게 연결해서 치는 테크닉과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넘어가는 멜로디 이어주는 연습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악보를 보면 몇 분의 몇 박자죠? 4분의 3박자, 3-4. 그런데 첫 번째 마디는 B컷 B이에요. Incomplete measure, 못 갖춘 마디에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빗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8분 음표가 두 개 있네요. 오, 그 다음은 오른손에 third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8분 음표 왼손에, 그리고 오른손에 다시 third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치게 되는 브람스의 자장가는 맨손에서 멜로디가 시작돼서 오른손으로 넘어갔다, 왼손으로 넘어갔다, 멜로디가 움직이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 멜로디를 부드럽게 쳐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악보를 먼저 보면 왼손은 A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8분 음표예요. 그래서 1, 2, 3, 1, 2, 3, 1, 2 이렇게 가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 학생들 중에서 1, 2 하고 오른손을 쳐요. 그러면 안 돼요. 왜죠? 왼손은 두 박자긴 해요. 그런데 오른손을 보면 위에가 한 박자 rest가 있잖아요. cut a rest. 그러니까 one 하고 오른손은 두 번째 박자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왼손이 다시 세 번째 박자에 들어가죠. one, two, thre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왼손이 두 박자 다 하고 오른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같이 one, two,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보를 얼른 보면 박자가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그렇지만 음악은 오른손 치고 왼손을 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같이 가기 때문에 악보를 같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하고 쭉 같이 한번 쳐볼게요. 왼손은 A고요. 오른손은 F and A입니다. Ready?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는 오른손에서 왼손 노트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노트를 볼 때 아, 이거는 8분 음표구나. 그런데 오른손에서 왼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드럽게 쳐야 되겠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계속 갈게요. 2, 왼손 1, 2, 3 두 손 다 같이 1, 2 그 다음 왼손 연결되죠? 2 1 2 3 1 2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헷갈리기는 해요. 왜냐면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멜로디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이제 악보를 봤으니까 조심해야 할 포인트를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게요. 주의해야 할 포인트 첫 번째. 처음 왼손이 멜로디를 시작해요. 그래서 왼손은 크게, 오른손은 작게 치셔야 돼요. 이렇게 오른손을 크게 치면은 멜로디가 부셔져요. 그래서 하고 살짝 떨어뜨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왼손 멜로디가 나올 때에는 오른손 코드는 작게 치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거.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멜로디가 옮겨갔다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멜로디가 왔다 갔다 할 때는요, 부드럽게 연결하셔야 돼요. 어디냐면은요, 첫 번째 줄. 오른손으로 가죠.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쑤셔도 안 되고요. 떼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왼손 붙이고 오른손 친 뒤에 들어주셔야 돼요. 여기도 그래요. 선생님 손 보이죠? 어떻게 치죠? 이렇게 부드럽게 쑤시면 안 돼요.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멜로디가 움직일 때 손과 손 사이에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코드가 움직일 때에는요, 손 전체를 들어서 움직여주세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1, 2 그대로 가세요. 과성도 찾지 말고 그대로 손은 선생님 손 보세요. 그대로 가서 눌러주는 겁니다. 어떻게 빨리 찾죠? F니까 까만 건반 3개. F니까 까만 건반 3개.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얀 건반을 보고 찾지 말고 까만 건반을 보고 찾으세요. 그래야지 찾기가 쉬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테크닉 3개 기억하셨죠? 이 테크닉을 다시 생각하면서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Fine hand position. 바깥 날씨가 너무 춥나 봐요. 지금 히터가 또 돌아가요. 시끄러워서 끄고 싶은데요. 너무 추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해해 주세요. 시작해 볼까요? Ready? 1, 2, 3, 1, 2, 3, 살며시 부드럽게 이어주세요. 두 번째 테크닉. 첫 번째 테크닉, 조용히. 두 번째 테크닉. 빠르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장가니까 아기를 재워야 돼서 너무 빨리 치면 시끄러워요. 고요하게 치기 위해서 좀 천천히 가는 겁니다. Ready? 1, 2, 3, 브람스가 쓴 자장가니까요. 여러분들 적어도 작곡자와 곡의 이름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